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9일 오전 10시 6분입니다. 저는 53년째 기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글을 많이 썼습니다. 글 쓴 양으로는 기사 형식입니다. 기사 형식의 글을 쓴 양으로는 제가 1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글쓰기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입니다. 신나서 글쓸 때도 있지만 머리를 싸매고 글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을 잘 아는 제가 다른 사람이 써서 보내준 글을 읽고 있다가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글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잘 썼을까? 그런 감동이 있으면은 그걸 남에게 알려주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요사이 황영웅 신드롬과 관련돼 가지고 들어오는 많은 댓글 편지, 그리고 요사이는 저 이메일로 좋은 글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해외에서도 지방에서도. 그런데 여성분들이 많아요. 60대 전후의 여성분들이 황영웅 가수가 당하고 있는 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모성적 본능을 느끼셨는지 분노를 감추지 못하시고 안타까움을 누르지 못하시고 글을 써서 보내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거는 꼭 방송해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글들을 지금 추려서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제 온 창원에서 온 이 편지 하나를 또 소개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좀 기니까 두토막으로 해서 전해 드릴까 하는데, 서 보내주신 분은 서지영 씨입니다. 서지영 씨. 제목을 제가 붙인 겁니다. 황영웅, 넌 바르게 살면 안 된다고요? 세상을 먼저 살아온 어른으로서 미안합니다. 이런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저는 TV 시청을 즐겨보지 않아서 미스터 트롯 1도 중간 회차부터 보았습니다. 참가자들의 발전하는 모습, 특히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도 서로에게 애정을 가지고 우정을 나누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인 인간적인 모습에 앞으로 이런 감동을 줄 팀들이 또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이런저런 경연 프로그램들이 쏟아졌지만 시청은 안 하게 되더군요. 그러다 MBN 불타는 트롯맨을 우연히 중간 회차부터 보게 되었고, 황영웅이란 가수의 노래를 듣고 이 느낌은 뭐지 하며 지난 회차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타고난 천재적이란 표현만으로는 부족한 알 수 없는 기운이 깃들여 있다고 느꼈습니다. 심사위원과 선배 가수들의 짧은 지도에도 잘 흡수하고 표현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황영웅 가수는 노래할 때 어떤 상태일까? 그의 노래의 깊이는 어디까지인가? 한계가 있기는 한 걸까? 그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면서 매회 그의 모습을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경연 대기 중 카메라에 잡힌 모습에서 경연이 주는 압박감이나 두려움은 분명 아닌데, 언뜻언뜻 뭔가 다른 느낌을 받으며 왜 이런 느낌이 드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런저런 제보들이 쏟아지고 도를 넘는 인신공격은 점점 그 강도를 더해가고, 그런 혼란 속에도 흔들림 없이 무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저런 정신력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간절함인가? 암튼 제 궁금증은 더해갔습니다. 난무하는 악플들 속에 황영웅을 항변해주는 사람은 왜 없는가? 의문이 들며 화도 났습니다. 본인은 당황스러워 그렇다 쳐도 황영웅의 친구, 지인들,
회사 동료, 방송사는 왜? 아무 말이 없지. 울산 씨는 뭐야? 고향 사람 하나 못 지켜주나? 제 지인은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걸 처음 봤다며 놀라기도 했습니다. 폭행 외에는 진실이 아니니 공정한 경연을 위해 경연에 집중하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추후 불미스러운 일이 확인되면 책임지겠다 라고 입장 표명하면 될 텐데 혼자 되뇌였습니다. 저는 폭행권에 대해서만 받아들였고 그건 벌써 죄값을 치렀으니 황영웅이 당당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분이 황영웅 씨의 사과가 없어 마음의 용서가 되지 않아 괴롭다면 그건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지 제3자가 개입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인이고 만남은 자신들이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억은 시간이 흐르면 많은 부분 왜곡될 수 있으니 당사자들이 만나 감정의 고를 풀어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MBN 불타는 트롯맨 결승 1차전 1등 발표 직후 심사위원석이 화면에 잡혔을 때 그 순간이 정지 화면으로 제 머리에 박혔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황영웅 씨가 저 순간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더 이상 견딜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영웅 씨의 흔들리는 눈빛에서 절망을 보았고 저는 아 외마디 외침만 내뱉었습니다. 검게 타버린 그의 낯빛에서 서 있기조차 힘들어 보이는 모습에서 갈등과 고통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나조차 이해 안 되는 일들로 인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노래를 또 놓아야 하는가? 나는 왜 나의 길을 갈 수 없는가? 나의 잘못은 어디까지인가? 무수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을 거란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결승 1차 우승 소감의 팩트는 노래는 저의 삶입니다. 저는 그 노래를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노래할 기회를 주십시오. 노래만 하고 싶다는 간절함의 표현이었는데 그 절규마저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많은 독백을 했습니다. 황영웅 씨 조금만 더 버텨요. 자신을 믿고 현재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있어야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있어야 노래로 억울함도 진실도 밝힐 수 있어요. 아니 저절로 거짓은 사라질 거예요. 지금껏 잘 견뎠잖아요. 힘들면 영웅 씨가 거기 있어야 하는 이유에 집중해 봐요. 국민들이 압도적 지지를 잊지 마요.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어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과 손잡고 에너지를 얻고 견디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제발 이번만 이기적인 선택을 해봐요. 제발 저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황영웅 씨는 모든 걸 뒤로하고 하차했습니다. 주위 분들께 피해를 주기 싫었던 그는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느낌 속에 살을 애는 고통만을 아는 채 주변인들에게 불편조차 주지 않으려 아무런 항변 없이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제가 황영웅 씨 사태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건 도를 넘는 인신공격 때문이었습니다. 살인자도 증거가 없으면 증거 불충분으로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우리 이웃 청년의 꿈의 여정을 왜 이렇게까지 짓밟는 걸까요? 누구를 위해서? 제 생각에는 최근 뉴스에 나왔던 학폭 문제, 더 글로리라는 학폭 드라마, 그리고 문신 이 세 가지 프레임에 황영웅이 희생양이 되었다고 봅니다. 분명 학교 졸업 후 성인 때 발생한 폭력인데 뉴스에서 시끄럽게 문제화되던 학폭의 황영웅 씨를 같이 묶어 모든 화살을 황영웅 씨에게 돌리려 했던 이유가 뭘까요?
또한 황영웅 씨를 더 글로리라는 학폭 드라마의 한 등장인물로 이미지화 시키니 그 시각적 효과는 대중들의 오감을 자극했고 그로 인해 대중들의 분노는 더 커져만 갔습니다. 거기다 황영웅의 문신은 기름을 부은 격이니 황영웅은 전형적인 조직폭력배로 낙인 찍혔습니다. 저는 우리 대중들이 좀 더 냉철한 판단과 문제를 바르게 보는 시야를 키웠으면 합니다. 전체를 제대로 보고 연결고리를 찾아 들어가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감정적이고 군중심리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의 한 면만을 보게 되니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억울한 희생양이 생깁니다. 왜 힘없는 사람끼리 싸우고 부하 뇌동하십니까? 왜 저들의 의도에 맞게 행동하십니까? 내 이웃 아이에게 날린 잘못된 화살이 언젠가 내 아이에게도 날아올 수 있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항상 똑같은 굴레에서 똑같은 반응을 보이니 이 사회가 항상 제자리 아닙니까? 제자리라도 지키면 좋겠네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국가가 제자리에서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 이런 잔혹한 학폭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인성, 가치관, 역사교육 제대로 시키는 곳이 있습니까? 최소한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라는 교육만 해도 이런 잔인한 학폭은 안 생깁니다. 정신은 말살되고 가치관이 없잖아요. 왜 아이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깁니까? 저는 예전에도 그리 생각했지만 학폭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다 피해자라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에서는 더욱더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나요? 내 아이가 안 그러니 화살을 날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만입니다. 그 아이들처럼 내 아이가 그런 환경에서 24시간 365일을 견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어디까지 자기를 지키며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만 보고 손가락질하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이끌어 주려면 먼저 그런 교육 및 사회적, 제도적, 문화적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학폭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황영웅은 학폭이 아닙니다. 그런데 황영웅이 학폭에 들어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언론의 선동이 성공했다는 이야기죠. 프로그램 TV는 노래가 좋아 경연 참가 때 노래를 부르기 전 가족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팀명도 첫째는 찬밥 신세입니다. 팀명에서도 가족 내에서 황영웅 씨 입지를 알 수 있겠죠. 황영웅 씨도 본인을 주워온 자식인 줄 알았다 했고 동생은 형에게 미안할 정도로 부모님 지지와 좋은 대우를 받았고 그래도 형은 날 늘 자신을 응원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 인터뷰 중 카메라에 잡힌 황영웅 씨의 표정을 잘 보면 아버지라는 큰 산 앞에 자신의 꿈을 접고 또 접으며 잔뜩 주눅이 든 두려움이 함께한 가엾은 영혼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가족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동생을 미워하지도 경쟁하지도 않고 지지해 준 그의 인성을 누가 감히 논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뜻이 꺾여질 때마다 느꼈을 절망을 동생은 겪지 않으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슬픔을 위로받았으리라 짐작합니다. 보통의 우리로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인성과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저는 황영웅 씨의 문신은 자신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고 살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달리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자신의 무력감과 절망 앞에서 그래도 살아내려는 의지의 몸부림이자 분출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왜 무조건 부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지 안타깝습니다. 문신은 몸에 그려진 그림 조각일 뿐입니다. 몸에 걸치는 장신구처럼 액세서리일 뿐입니다. 악플을 다시는 분들의 말씀처럼 황영웅 씨가 그 문신이 주는 의미에
합당한 비행을 저질렀습니까? 그깟 몸에 새겨진 그림 조각 몇 개가 왜 그 사람의 인성을 짓눌러야 합니까? 타인의 삶에 대해 선을 넘는 관심은 폭력입니다. 타인의 삶에 대해 선을 넘는 관심은 폭력입니다. 이거 MBC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하는 다음 회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보내주신 서지영님은 1963년 출생이라고 합니다. 올해 만 60의 주부이십니다. 감사합니다.